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영화 그것에 등장하는 페니와이즈 리메이크 버전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카에서 다양한 버전의 페니와이즈를 발매해줬는데요. 이번에 리뷰하는 페니와이즈는 댄싱 크라운 버전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볼텐데요. 박스는 조금 큰 사이즈로 나왔고요. 상단에는 영어로 It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마차 극장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고 페니와이즈 댄싱 크라운이라고 영어로 적혀있네요. 박스 뒤쪽도 볼텐데요. 뒤쪽을 보시면 스토리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있고요. 무시무시한 모습의 페니와이즈 이미지도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번 박스 역시 열 수 있는 구조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아래에는 기괴한 춤을 추고 있는 페니와이즈 이미지가 나와 있고 위에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피규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얼티밋 버전답게 다양한 구성 파츠들이 있는데 먼저 교체용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있는 조형의 손파츠고요.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네요. 다음은 교체용 팔 파츠인데요. 안쪽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 팔목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팔의 디자인도 꽤 정교하게 나왔는데요. 빨간색의 액세서리도 표현되어 있고 손목도 천 옷의 느낌이 들게끔 리얼한 조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추가 머리 파츠도 볼 텐데요. 먼저 그림 속 소녀로 변신한 머리 파츠입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상당히 기괴한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눈썹과 눈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고 좌우 대칭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도 정교한 제형으로 나왔고요. 입은 벌리고 있으며 이빨은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양쪽 귀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카락은 제형으로 나왔는데 꽤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영화에서 봤던 모습을 리얼한 제형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데드라이트를 사용하는 모습의 머리 파츠인데요. 보시면 머리가 거대한 입으로 변해 있고요. 입 안쪽에 날카로운 이빨들이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머리 파츠는 LED 기능도 있는데요. 머리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LED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데드라이트 효과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은 없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머리카락도 리얼한 제형으로 나왔는데 머릿결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LED 기능이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던 머리 파츠입니다. 마지막 머리 파츠는 입에서 손이 나오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손을 보시면 불에 타버린 듯한 피부가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손의 조형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더욱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은 살짝 뜨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얼굴에 보이는 빨간색 선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양쪽 귀도 잘 나왔고요. 머리카락은 방금 전에 봤던 머리 파츠와 동일한 조형으로 나왔으며 머릿결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규어의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을 보기 전에 크기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위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19cm로 나왔네요.
이번에 리뷰하는 페니와이즈는 이전에 리뷰했던 버전과 동일한 복장으로 나왔고요. 팔 부분은 페니와이즈의 원래 모습인 거미 다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조형의 머리인데요. 눈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고요. 얼굴에 있는 특유의 화장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코도 잘 나왔고요. 입은 벌리고 있어서 날카로운 이빨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귀도 잘 나와 있고 이마에 있는 피부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머리카락은 동일한 조형으로 나왔고 머릿결도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은 연질 재질의 목토시를 착용하고 있고요. 꽤 섬세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만졌을 때의 촉감도 좋았습니다. 상체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광대 복장을 입고 있고요. 세 개의 단추도 표현되어 있고 허리에는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커트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스커트의 주름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 뒤쪽도 볼 텐데요. 옷에 있는 무늬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주름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역시 접혀있는 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팔을 보시면 옷의 조형이 정교하게 나와있고요. 아래에도 접혀있는 주름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변형된 거미 다리도 보겠습니다. 상당히 귀기하면서도 징그러운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뾰족한 가시들로 덮여있고요. 만졌을 때의 촉감도 좋았습니다. 아래쪽 부분도 날카로운 가시들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딱딱해 보이는 피부 표현도 보기 좋았습니다. 끝부분은 더욱 뾰족한 조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색상과 디자인이 영화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리도 볼 텐데요. 보시면 입고 있는 옷의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발목에는 팔과 마찬가지로 악세사리가 표현되어 있고 옷의 조형 역시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리얼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털뭉치도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발끈까지 잘 표현되어 있네요. 옆쪽에 보이는 무늬도 보기 좋게 잘 나왔고요. 뒤쪽은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네요. 신발 아래쪽에는 네카마크는 없지만 스탠드 전용 구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미 다리는 교체도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팔을 빼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교체용 팔파츠를 이용해 이렇게 착용해 줄 수 있습니다. 파츠 교체를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관절부터 볼 텐데요. 머리는 목과 머리 두 개의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회전이 가능하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목토시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았습니다. 상체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고요.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으며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상당히 좁았습니다. 팔 관절도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팔목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부를 이용해 회전도 가능합니다. 거미 다리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좌우로도 살짝 움직일 수 있네요.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다리는 고관절을 이용해 앞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옷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벌리기도 가능하고요. 허벅지 관절을 이용해 회전 역시 가능했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나와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지만 관절이 뻑뻑해서 잘 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있는 연결부를 이용해 회전도 가능합니다. 발 관절도 보겠습니다. 하나의 관절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발목에는 회전하는 관절은 없지만 연결부를 이용한 회전은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네카에서 발매한 댄싱 크라운 버전의 페니와이즈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정교하게 나와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얼굴 파츠 하나하나의 퀄리티도 좋았고요. LED 당취가 있는 데드라이트 전용 머리 파츠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미 다리 역시 리얼한 제형으로 나와서 만족스러웠고요. 팔목 교체를 통해 일반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다만 피규어 소체가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넣은 점은 살짝 아쉬웠네요. 그래도 페니와이즈를 좋아한다면 꼭 소장해야 되는 피규어라고 생각하며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피규어 리뷰 준비해보겠습니다.